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23번째 발효는 속삭임입니다.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그 오렌지, 요즘 오렌지가 굉장히 셉니다. 그걸 이제 믹스기로 갈았습니다. 물을 조금 넣어야 되죠. 물을 안 넣으면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유원 플러스균, 이제 그 유인균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균이죠. 이 유원 플러스균을 조금 넣었습니다. 그리고 요걸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죠. 그리고 지금 새벽에 제가 와가지고 요걸 뺐습니다.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요 너무 이제 좀 차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식으면 요걸 하나 먹으려고 그럽니다. 자, 오늘 주제가 발효는 속삭임입니다. 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, 근데 요걸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지금 딱 먹을 때 뭐 그냥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요거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현미경이 있습니다. 미생물을 보는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 해가지고 일반 그 생물의 현미경은 이제 미생물을 잘 볼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다 보입니다. 요거를 한 방울 조금만 찍어가지고 현미경을 보면 요 미생물들이 다 보입니다.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400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1000배로 보게 되면 미생물의 그 움직임, 그러니까 그 모습까지 그냥 눈앞에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. 1000배로 확대를 하게 되면.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생명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미생물들이 인간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. 실제 인간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의 그걸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 인간의 유전자가 10%고 다른 미생물의 유전자가 90%라 그럽니다.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이 인간은 원래 인간이 주인인데 인간이 10%고 다른 미생물이 90%라 그러면 이게 인간인지 미생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미생물들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먹더라도 오렌지에다가 균을 넣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발효를 시키는 거죠. 근데 이걸 상온에 놔두게 되면 아침에 뚜껑을 열면 이게 펑 해버립니다.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발효가 굉장히 느리게 되죠. 느리게 되니까 아침에도 뭐 큰 그거 없이 제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안에도 수많은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고 그 미생물들한테 우리는 속삭이는 거예요. 밤사이 잘 있었니? 내가 오늘 너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내 몸이 좀 더 이렇게 잘 작용했으면 좋겠다. 여러분들이 그 연애할 때 닭살 돋는 말들이 있잖아요.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일단 뭐 말을 하면 상대방들은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. 그래서 그 말 뜻이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리고 그 말에 뭐 문법이 맞든 안 맞든 그리고 말에 의미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습니다. 미생물한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. 속삭이듯이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. 그러면 훨씬 미생물들이 좋아합니다. 여러분들의 말을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? 막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이제 밝은 그런 모습들을 저는 현미경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뭐 툭툭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이렇게 뭐 무관심하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마시면 미생물들도 기분 나쁘죠.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좀 다정한 그런 말로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음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걸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, 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한 잔 하고 싶습니다. 한번 제가 맛만 한번 보겠습니다. 어저께 밤에 이제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약간 시그러운 맛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별로 크게 시끄러운 거 없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.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안에 미생물들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기분 좋은 미생물들. 기분이 좋다는 건 발효가 잘 됐다는 이야기죠. 이걸 또 내가 마시면 훨씬 또 나도 좋아지는 거죠.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. 자, 그래서
여러분들이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작은 속삭임들 같은 말도 이쁘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저게 이게 오렌지에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.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쁘게 말을 하게 되면 저 미생물들 저게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좋은 그런 그 작용들을 저는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자 오늘 뭐 새벽부터 제가 싱거운 소리를 낸지 모르겠습니다. 발효는 속삭임입니다. 여러분들이 속삭임을 잘할 때 발효가 잘 되고 또 그 발효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 몸이 또 좋아지는 거죠. 자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